있습니다. 일주일 둘러 조여서 날. 우리 각시 부인 여기저기 많이 불러 무당집에도 가봤고 점도 받고 상담도 해봤고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다고는 하나 그 갈래를 못 잡고 내가 어떻게 내 사주팔자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안 당해야 될 일도 당하게 되고 꿈으로 음몽도 주고 예감도 주고 직감으로는 주나 누가 줬는지 어느 분이 줬는지 뭐 하라고 줬는지 알지를 못하니 오늘 여기까지 와서 임시 제자 신년 맺고 인연 잡아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임시 가정 안에 만 조상님도 계실 것이고 각시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조상님들도 계실 것이고 무슨 인연인지 이렇게 이시라고 이름은 짓고 새끼는 낳았다고는 하나 몸이 담지도 못하고 호적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 각시 부인아 그래 우리 제자 우리 각시 제자 그래 우리 같은 제자다 이렇게 판단을 내어서 신명 판단 내어서 이 가정 저 가정 너처럼 힘든 제자들 아니면 인간들 인연 지었던 사람들 이렇게 명이어 주자고 왔던 신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명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각시 가정에 이렇게 위에서 떨어진 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서 각시 가정이든 이시 가정이든 엄마 전시 가정을 둘러보아도 다 명땜하기 바쁘고 청춘에 일찍이 명을 이렇게 일찍이 급살처럼 가게끔도 만들어 보았다. 이래주면 알아줄라나 저래주면 알아볼라나 싶어서 이시 저 대주를 명없는 저 자손을 저렇게 인연 잡아서라도 저 집에 가서 저 아이를 낳아서라도 저 아이 때문이라도 어디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라고 이 인연을 잡았더니 어디 가서 엉뚱한 데서 뭘 하고 와가지고 신도 지금 화가 나 있고 조상도 화가 나 있고 이름 짓고 들어오는 조상들은 진을 치기 시작하고 온몸에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신인지 귀신인지도 모르겠고 매일 밤마다 누군가하고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거는 내가 신인가 내가 잡을 수는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정신병인가 혼자 육두별수를 다 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시가정 확시명당에 판당용수 한번 내어보자고 이정성 드리는 정성이니 지금부터 부정영정이 있다면 부정을 걷어낼 것이고 살이 있다면 살을 걷어낼 것이고 원만타 한만타 오는 조상님이 있다면 조상을 풀어내서 그 갈래 끝에 우리 제자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이 가정이 분명하니 지금부터 열러 가볼게요. 오늘날 이시 가정에 가시 명당 안에 부정영정 칠라고 하니 부정영정만으로 내 아니시냐. 오늘 이시 가정 둘러다보고 각시 가정 둘러다보니 우리 각시 제자야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정은 이렇게 상문화 부정이구나. 상문 부정이 이렇게 있거든. 3년 상이다. 3년 줄창으로 3년 전부터 이렇게 한 사람 가고 또 한 사람 가고 그 상문 부정 끝에 아버지가 간 격이고 주당을 맞아서 갔다 해도 급사처럼 갔다 해도 칼은 아니다 아니더냐 그런데 그래 이 가정의 각시 가정의 아들 자손들 세 명을 줄지어서 갈기 이전에 산소 이장 바람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아니더냐 너가 알든 모르든 이 각시 가정에는 산소를 이렇게 옮겼다가 봉분을 여기다 세웠다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격이고 파헤쳤다라는 기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3년 전 그때부터 산소 바람이 불고부터 아들 자손들을 이렇게 사는 아들을 뜻하거든요. 남자 자손을 뜻한단 말이죠. 이 남자 자손들을 꺾어 갔다 해도 가은이 아니다. 왜 한 사람 꺾어 가고 제일 먼저 가는 분이 누구지? 작은아버지? 아들 사촌. 사춘자 이 젊은 청춘자를 제일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갔을 적에 한번 알아보라고 다 모르는 거 아니다 작은 아버지도 산소 때문에 아들이 갔는지 어느 정도는 지대 짐작하고 있었고 아니냐고 왜 그 손을 댄 게 작은 아버지고 그 손을 댄 게 그 위에 본인 아버지하고 손을 같이 이야기를 이야기 끝에 그 산소를 이장을 한 것 같다 이장을 하면서 아들 자손이 이렇게 가게 된 격이고 그 후로 작은아버지 가고 마지막 타수 때 아버지가 이렇게 상문 주당에 산소 이장 바람에 같이 이렇게
충을 맞았다 해도 가은은 아니었다 하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상문부죠. 오늘날에 이렇게 걷어가고 닦아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아! 불 끝에 상문 끝에 산신 끝에 아버지가 이리 왔다. 근데 이렇게 나도 날 벼락처럼 갑자기 갈 줄 몰랐다. 내가 오늘 이렇게 어느 누가 하나를 풀어준다고 해도 이래 싫고 이야기해 줄 줄 몰랐고 아니냐. 그래서 내 딸 불쌍해서 한 번만 줘보고 두 번만 줘본 것이 애비 손이 가시 손이 되어서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꿔가고 딸 아빠 간다. 오늘 선생님이 풀어주고 이거 풀고 가고 창문고 열어줄 때 풀고 가고 길 열어줄 때 내 올라갈 때 이제 찾지 마라. 아버지 찾지 마라. 보고 싶으면 어떡해. 오늘 일을 보고 너는 내가 다 하지 못했던 면까지 다 살고 오고 기침하고 기침 나오면 다 살고 나오고 내가 닦지 못했던 거 다 닦고 오고 죽고 보니 그 길임이 어떻고 저 길임이 어떠냐.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 오늘 잘 닦아서 나는 길 열고 손길 잡고 올라갈 테니 두 번 다시 예비 찾지 마라. 일하게. 미안해. 우리 선생님도 잘 우리 새끼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 모르고 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습니다. 그러니 나 오늘 풀고 가고 닦아 갑니다. 야 잘 지내거라. 오늘 상문고 풀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서 짐작하세요. 물어보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풀어준다고 뭐 진옥이구 시대였던 뭘 했어? 그러면서 그때 몸에다가 아버지를 실어보니 어쩌냐면서 있었냐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 끝에? 그 도중에 실어서 놀았어. 그렇지. 왜냐면 아버지가 가려고 하니까 자꾸 묶여 본인한테. 알지도 못하면서 무당들이 어떻게든 뭘 했단 말이야. 그러면 마무리를 깨끗하게 닦아주던지 아니면 더 이상 못 가게끔 결계를 쳐주던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올 때는 아버지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도상 사자도 오고 우리 외일직 사자 월직 사자 사자님들도 오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기운과 이 산 사람의 기운이 자꾸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본인이 그 안에서 못 버티다 보니까 휘청거리던 거야. 이게 속도 굉장히 메스껍고 어지럽고 그랬던 기운 다시 한번 이렇게 풀고 가고 아버지 오늘 간다 하면 이렇게 길문을 열어서 딸하고 분리하는 작업. 그러니 본인도 두 번 다시 아버지 찾고 하지만 그냥 아버지 좋은 대로 가세요. 마음속으로 좋게 그냥 빌어주는 것이지 아버지가 보고 싶다 아버지를 부르거나 계속 그러지만 본인이 귀신을 부르는 격이고 조상들을 계속 부르는 격이야.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즐긴단 말이야. 알았죠? 알았죠? 그래 놓고 오늘은 그 기운도 또 닦아 놓고 풀어 놓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가 싫합니다.
가시 명단으로 예. 부정행정 거들 적에 제일 먼저 상문 부정 우리 상을 입으면 이렇게 노란 상복을 입죠. 상문 부정이 동서남부 이렇게 명이 나갈 일처럼 명 끝에 명이 사람이 명이 첫 번째잖아. 근데 이렇게 신명 끝에 명 끝에 동서남북 길문을 다 막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래서 그 길문 열어놓고 상문이 들어왔다면 상문 부정을 제일 먼저 걷어놓고 토주 명당 안에 신인이라 이름을 지었던 영산아 부정이다. 영실 부정이다. 조상이 왕래했던 부정이다. 그리고 말명 신이라 이름을 짓고 신이라 받아먹었던 기운들 말명 부정이다. 동팀 동법의 부정이다. 왔던 건 한낱이 걷어놓았으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두 개. 그리고 할머니 그런다. 신명에서 그런다. 이게 가라면 갈 거가? 뭐 하러 왔는데? 잠깐만 이거 잡아봐. 한 개만 잡아봐. 갑자기 본 그걸로 들어가려니까 화가 나네. 이거 뭐하러 왔는데 너? 아버지를 풀어보자고 왔나? 신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왔나? 다 궁금해요. 궁금한 거지 네가 책임지려고 하진 않는다. 내가 보니까 궁금하지 책임지려고 하진 않는다고. 명희씨는 제자예요. 그리고 딸도 제자입니다. 본인이 오늘 안에 이 제자가 판단을 내려줄 수 있으나 그 판단 안에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 지키자고 여기 왔는지 본인이 궁금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단다. 신명에서. 그러니 그 판단 공수 잘 받고 나면 괜찮으니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